심카드 사고 있어요. 공항에서 에어비앤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만 잠시 머무를 건데 방이 진짜 크네요. 몇 시간만 있다 나갈 거라서 좋습니다. 아, 이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머물고 차 불러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와, 태국 쇼핑몰인데 티셔츠가 되게 화려한 것 같아요. 와, 예쁘다. 전 오늘의 OOTD 레드. 이제 호텔에 도착해서 언니랑 동생이랑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여기 아바니 플러스 리버사이드 호텔 근처에 있는 소고기 국수 먹으러 왔어요. 와, 솜땀 나왔어요. 먹자. 핫타이입니다. 맛있겠다. 저는 팟타이에 남부라 뿌려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고기국수 미디엄 여기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태국 텀블러 모습입니다. 스타벅스 텀블러. 생각보다는 별로 예쁜 게 없어요. 그나마 이거? 실망. 오, 미키랑 콜라보레이션 하나 봐요. 미키는 되게 예쁘다. 와, 예쁘다. 또 태국 가서 일본 다이소 구경 중. 와, 재밌는 거 짱 많죠. 얼마 전에도 일본 다이소 갔었는데 뭔가 일본이랑 조금 다른 거 같기도 하고 같은 거 같기도 하고 같은 거 같아요. 아, 프로미 카드 케이스다. 태국 쇼핑몰에서 발견한 중국산 요추월은? 에? 이거 뭐야? 네, 저는 밥 먹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태국에서 그 물고기 같은 거 방생하고 싶어서 내 블로그 찾아보고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택시 타고 왓 데바라즈 쿤촌이라는 힌두교랑 불교가 섞인 사원에 왔는데 사람이 진짜 많이 있어요. 힌두교 사원인데 저는 일단 시장을 찾아서 물고기를 방생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힌두 사원에도 기도를 하고 돈에다 도장을 찍어서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또 앞쪽에는 PC 마켓이 있고요. 뒤쪽에도 사원이 있어서 먼저 물고기 방생한 다음에 저도 기도를 하러 와보겠습니다. 여기 시장 가는 길에 고양이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어머, 죽은 거 아니지? 귀여워. 여기 이제 방생 물고기 파는 데가 있어요. 개구리 3개. 오케이. 네.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차이카. Yes, okay. Business. This yes, one business. Healthy and business. Yes, business. 2 kilo. 100. 딱이야. 차이. Okay. 네, 차이. Yeah, 차이카. Okay. 여기 번호표랑 일회용 장갑 주셨어요. 여기 이렇게 강이 있고 여기가 바로 방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 물고기가 도착해서 이제. 방생하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이게 맥이었나 봐요.
개구리도 3마리. 얘네에게도 꽃도 같이 뿌려주셨어요. 생하고 다시 표를 주시면 커컴카 커컴카 이렇게 돈을 주십니다. 또 사러 왔습니다. 1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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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백로반 20화 진짜 맛있어요. 여기가 배 선착장인가봐요. 한번 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다 16원이었습니다. 네, 16바트로 샀습니다. 제가 가는 방면은 7분 정도 기다리면 온다고 합니다. 배가 도착하고 있어요. 이거 타고 넘어옵니다. 배로 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오, 이 배정류장에서는 건너편에 와다르니 보이네요. 촘 아루나. 이제 저녁 식사 마치고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걸어서 카오산 로드 가고 있습니다. 짜잔, 카오산 로드에 도착했습니다. 카오산 로드는 처음 와봐요. 방콕, 태국은 한 다섯 여섯 번 정도 온 것 같은데 카오산 로드는 처음 와봅니다. 안녕.